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아우, 이제 바람이 좀 쌀쌀해졌네요. 가을이 이제 다가고 겨울이 벌써 오려고 하는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달서구 용산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바로 앞에 학교가 여기 장산초등학교입니다. 그 뒤쪽에는 성서중학교 바로 위치해 있고, 주변에 보면 1층에 보면 전부 다 상가가 다 있고요. 2층, 3층, 뭐 4층 건물도 있고, 전부 다 위쪽으로는 주택, 상가주택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동네인데요. 바로 법원, 용산동 법원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 뒤쪽으로 보면 이런 주거 아파트가 아닌 저 주택단지가 모여있는 동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요즘 뭐 건물들 가격 보시면은 후덜덜하죠. 그리고 은행 금리가 너무 올라서 이자 갖고 나면 수익도 많이 안 남는 건물들 많죠. 오늘 건물은 뭐 대출 없이 거주하시면서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제가 먼저 이 동네를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1층에는 전부 다 상업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뭐 큰 상가는 없습니다. 전부 다 작은 뭐 사무실, 음식점, 뭐 슈퍼 등등이 있는 그런 작은 상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골목골목 이렇게 보면 차들이 엄청 많아요. 이 동네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상가도 공실 없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생겨난 구축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용산동인데요. 이쪽에 보면 여기 임대 수요자들은요, 용산동 바로 옆에 또 성서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동 이제 북쪽 방면으로는 이연공단과 중리공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공단 직장의 수요와,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시면 달구벌 대로, 대로에 상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달구벌 대로 오고 직장인 수요들, 이쪽에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코너 건물인데요. 이 건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1층에는 상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코너변의 사무실, 그리고 우측에 저기는 이제 가구 리폼 전문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렇게 상가가 두 개 들어가 있고요. 2층에도 주택이 두 가구, 3층에 주인 세대 있는 구조인데요. 우선 건물 전체 빈방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 건물 다 들어가 있는데 건물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내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두 개와 3룸 두 가구, 주인 세대 총 다섯 가구이고요. 대지 204제곱미터, 건물 331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환산시 61.7평, 건물 100평입니다. 97년 12월 8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매매가 6억 5천입니다. 건물 매매 가격 같은 부분에 주인분이 절충이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출은 현재 없으며 임대보증금 1,500만원, 인수가 6억 3,500만원, 월수익은 163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까지 세를 놓게 되면 월세를 넣었을 시에 월세 한 70만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월 수익이 약 230만원 정도 남고요. 주인세대에 거주를 하시면 월 수익이 163만원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건물은 여기 남쪽 8m 그리고 서쪽 8m 코너변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3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직접 와서 좀 괜찮다 하시면 제가 주인세대까지 양해를 해서 주인세대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너변에 그리고 8m 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 주차 문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네 다섯 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내 집 앞에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그런 주차가 가능한 점들이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2층에도 공실 없이 이렇게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집보다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내용 어떠십니까? 요 앞에 도로변에 나왔습니다. 바로 앞쪽에 보이는 게 법원입니다. 도로변 바로 뒤편에
뭐 음식점들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동네 한번 둘러보니까 직접 거주하기에도 참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차가 많은 이유가 이런 상권도 잘 되어 있고, 상가 보시면 이 동네 공실이 없습니다. 그 점은 이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많고, 그만큼 생활하기에도 적절하고 괜찮은 지역이니 상가도 잘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 오늘 용산동 법원 뒤편에 가성비 아주 괜찮은 매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렸고요. 대출 없이 편안하게 건물 운영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월세 받으실 분, 그런 분들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